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N 뉴스 맹수지입니다. 오늘은 탄소 중립과 탄소 감축의 해법을 이끄는 기후테크라는 주제로 글로벌 탄소 포집 자원화 학회 GCCUS 학회장 계신 정기현 박사를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먼저 이렇게 출연해 주셔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네, 제가 앞서 이야기한 글로벌 탄소포집 자원화학회 GCCUS가 지난 6월에 롯데시티 호텔에서 창립 총회를 가졌는데요. 이 학회에 대한 소개와 역할을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학회는 CCUS 기술의 개발과 이에 보급 확산을 목표로 하고 있고, 이를 위해서 국내외 관련 전문가들과 수요기업 간의 네트워킹을 형성하고 CCUS에 대한 학술 활동과 정보 교류를 촉진하기 위해서 창립된 그런 학회입니다. 그리고 CCUS 기술은 미래 사회가 탄소 중립을 달성하면서도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 필수 불가결한 그런 기술입니다. CCUS 관련 기술이 상용화되고 이를 상용화 보급되는 것이 확대되도록 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촉진하기 위한 그런 학회 단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이 박사님의 학회 소개 말씀을 들으니까 저도 박사님의 어깨가 무거워 보입니다. 학회장으로서 많은 이제 임무를 지실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이 기술에 대한 이해와 인식 개선을 위해서 CCUS 기술이란 어떤 것인지 저희 시청자 여러분들께 소개를 좀 부탁드릴게요. 예. CCUS는 카본 캡처, 유틸리제이션 앤드 스토리지의 약자입니다. 즉 한국말로 하면은 탄소 포집, 활용, 그리고 저장 기술이 되겠습니다. CCUS 기술은 기존의 우리 화석연료를 기반으로 한 그런 산업 구조를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탄소 배출을 적극적으로 줄일 수 있는 그런 수단입니다. 탄소 중립을 달성하는데 CCUS가 꼭 필요한 기술이라는 것이 점차 인식이 넓어지고 있고, 본격적으로 상용화돼서 널리 보급되는 날이 멀지 않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이 CCUS 기술 이제 꼭 필요한 기술이거든요. 네. 그렇다면 이 CCUS 기술 현재는 어느 정도까지 와 있는 상황인가요? 네, CCUS 기술은 2010년대 중후반부터 일부 제품이 상용화되었는데, 예를 들면은 독일의 코베스트라는 데서 우리가 많이 쓰이는 플라스틱 소재,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폴리우레탄 소재에 이산화탄소를 혼합 사용하는 그런 기술을 개발한 바가 있고, 지금 상용화 초기 보급 단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강물 탄사라는 분야가 있는데요. 예를 들면 콘크리트나 시멘트, 뭐 건축 골재에다가 이산화탄소를 혼합시키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화학적으로 반응시켜서 혼합시키는 방법인데요. 외국의 경우를 보면 솔리디아나 그리고 카본큐어 등에서 이런 것들을 상용화시켜서 지금 보급시키고 있는 단계고, 국내에서도 로우카본에서 강물 탄산화를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이 CCUS 기술 앞으로 정말 주목받을 그런 기술인데, 저의 얕은 지식으로 이 CCUS가 CCU와 CCSL 합한 음이다, 이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맞나요? 예, 맞습니다. 그렇군요. CCS와 CCU의 차이점이라 하면 탄소 포집하는 건 똑같습니다. 이제 화력발전소나 이산화탄소를 대량으로 방출하는 그런 산업체에서 이산화탄소를 포집한 다음에 지중 저장을 하게 되면 CCS이고, 그걸 우리가 필요한 제품을 만드는 데 사용하면 CCU입니다. CCS의 단점은 저장소 확보에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국내에도 그렇게 충분한 저장소를 마련하지 못해서 여러 군데 찾고 있는 중인데, 특히 CCS의 큰 약점이 저장소 확보라는 데 있고, CCU는 그 약점이 아직 경제성 확보가 덜 되었다는 것, 그 다음에 감축수산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좀 까다로운 과정을 많이 거쳐야 된다는 것,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CCS와 CCU가 서로 상호 보완해서
이산화탄소의 중요한 건축수산으로 사용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럼 어떤 저장의 한계를 넘어서 네. 유, 그러니까 활용까지 이렇게 나아가는 게 CCUS 기술이군요. 네. 네, 그렇다면 이 CCUS 기술의 발전 가능성을 어디까지 내다보시는지 궁금한데요. 탄소 배출량 감축 그리고 국가의 탄소 중립 실현에 어느 정도 기여할 것으로 좀 보시나요? 네, CCUS 기술은 탄소 배출량 감축 또 국가의 탄소 중립 실현에 기여할 수 있는 굉장히 잠재력이 높은 기술입니다. 특히 CCUS 기술의 큰 특징은 기존의 우리 산업 기반 구조를 그대로 흔들지 않고 그대로 사용하면서도 이산화탄소 감축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라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큰 장점 중에 하나는 재생에너지의 보완이라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재생에너지는 기후변화에 대응에 굉장히 중요한 수단이지만 그 가능성이 있는데 이 간헐적으로 남는 그런 전력 에너지를 이용해서 이산화탄소 활용에 활용할 수 있다면은 우리가 재생에너지 보급과 함께 서로 상호 보완해서 발전해 나갈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또 학회장으로서 앞으로 네. 더더욱 많은 힘을 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GCCUS 학회장인 전기현 박사를 모시고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한 핵심 기술인 CCUS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하루빨리 기술적인 발전을 이뤄내서 상용화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더불어 우리 기업들과 학회가 성과를 내기 위해서 정부의 보다 적극적인 정책 지원도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CN 뉴스 맹수지였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